제가 문석호 교수님을 알게 되고 가깝게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지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저의 신학생 초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배웠고 영향을 입었으며 지금도 간혹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뵐 때마다 변함없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은 목사님께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께로부터 배운 많은 제자들 모두가 저와 같은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은 교수님께서는 강의실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주말의 야외 수업을 통하여 들려주시던 진지한 학문과 아름다운 인생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리만을 키우는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소신을 종종 말씀하시면서 도심의 강의실 수업을 대신하여 교수님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한적한 바닷가의 밤하늘의 별들 그것을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신학과 철학, 사상과 인물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우주에 관한 것들을 막나하시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모든 것은 아마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이한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모습은 아마도 교수님께서 뉴욕 효신교회를 15년간 목회하시는 중에 변함없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심을 떠나 자연의 숲이 깃든 먼 산 속의 농장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있는 기도원으로 때로는 저 먼 선교지에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목사님의 행적에서도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가르치실 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교수나 성직자의 모습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조금의 꾸밈도 없이 그저 너무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털어놓으셨던 그 모습이 앞으로도 행하실 목사님의 또 다른 사역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여전한 젊음으로, 여전한 열정으로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역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지난달 목사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퇴임을 한 해 앞두고 안식년 동안에도 쉬지 않고 선교지에서 현지 목회자 교육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임자와 관련되어 발생된 일로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성도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익히 아는 많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 못하시는 그 내막을 제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는 아니네, 내가 떠날 때가 되어 그런 모양이야 하시면서 15년 동안 목회한 사람의 말도 귀를 닫는 사람들인데 낯선 나그네의 말을 듣기나 하겠나 하시며 만류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와 말도 안 되는 배신 그것에 너무나 마음 아파 병이라도 나셨을 법한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일일이 따져볼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시는 것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잊었지.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앞당겨 시작하게 되었어 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 모든 것을 꾸며대는 몇 안 되는 배우의 사람들이 문제일 뿐인데 라고 하시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목사님께서 꿈꿔오시던 그 다음의 일을 서둘러 시작하게 되었다고 오히려 웃으며 하시는 그 말씀에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목사님, 이제 7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용히 사명의 막을 내리고 물러서는 시점에서 목사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70세가 되어 되시어서 지난날을 잠시 회고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은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꼭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니나 드렸지만 아니 오시지 말게 은퇴 예배가 아니니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문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남은 삶을 사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잠시 목사님 댁으로 문안을 드리러 갔을 때 사모님과 다정하게 앉으셔서 미래의 말씀을 나누시며 그때에도 몇 년 후에 있을 은퇴 이후의 삶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네도 목사가 되었다고 익숙한 자리에만 앉아있을 생각은 마시게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도전을 하시게 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번 모임의 주제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주의 사역 50주년 기념 및 새로운 사역의 출발을 기념하는 저서 발간 감사예배라는 이 글귀가 그 얼마나 제게 그리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요. 목사님의 지나온 50년의 사역과 또 여전히 변함없이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교수님의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전하시기를 멀리서나마 많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부족한 제가 영원한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늘 방문하세요. 제자 민영기 목사입니다.